완전 성공. 그래요. 다트이니스 다 먹어도 돼. 꼬리도 바삭해요. 새우를 다 좋아하잖아. 새우는 껍질도 벗기고 따듬어야 되잖아. 보통 마디에 이렇게 살을 이렇게 약간 넣어. 그대로 네. 이어가지고 엄지손을 이렇게 대가지고 살 당겨. 이러면 내장이 나온다고. 이렇게 새까맣게 나오잖아. 오. 많이 녹는다니까, 이게. 껍질을 벗겨야 되잖아. 머리 아깝잖아. 머리는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따도 되고, 머리를, 그자? 요렇게 잘라도 돼. 머리는 육수 낼 때 쓰면 돼. 껍질하고 다 버리지 말고. 이게 보면 이 꼬리 위에 이게 물총이라고 하거든. 여기에 삼각형처럼 생긴 네. 물총이 있거든. 네. 튀김하면 물이 튀어. 손과 이렇게 꼬집어가지고 네. 잘라내면 돼. 이랬다. 아, 여기서 튀었구나. 여기서 튀고 꼬리에서 한마디는 껍질을 벗기지 말고 이렇게 뺑뺑 돌려주면 되지. 자, 이런 식으로. 그지? 살짝 돌리면 이렇게 껍질 벗겨져. 이거를 자꾸 막 물에다 씻고 맛이 없어지잖아. 네. 그러기 때문에 키친타올이나 뭐 이런 걸 좀 깔아가지고 닦아야지, 그죠? 요를 좀 닦아줘야 돼. 너무 씻으면 맛이 없어. 그럼 이제 안 씻어요? 씻으면 안 돼. 씻으면 맛이 없어. 이대로 튀기면 나중에 이렇게 얼어붙어. 배에다가 칼집을 약간 두거든. 일자로 요래 해도 되고, 네. 약간 사선으로 해도 되고, 마음대로. 이렇게 마음대로. 저 요렇게 지금 일자로 해도 상관없어. 힘을 많이 주고 하면 뚝 끊어집니까 힘을 좀 빼고. 그래도 쭉 안 펴지거든. 네. 가지런하 이렇게 놔놓고 요래 한번 살 눌러주면 뚝 소리 나지. 뚝 소리 나거든. 여기다가 소금하고 후추하고 그죠 뿌려가지고 약간 흩날리듯이. 튀김 가루나 그다음 밀가루나 아무 가루를 입혀도 되고 우리는 양이 많아가지고 요는 물기가 있으면 막 튀니까 항상 물기 같은 거 좀 닦고 조심해야 돼. 차가운 물 한 컵. 반죽은 하면서 자꾸 물도 엮고 하면 돼. 튀길 거 많다 해가지고 반죽을 양을 너무 많이 해놓으면 나중에 글루텐이 생겨갖고 처음에는 바삭한데 갈수록 바삭하질 않아. 그러니까 한꺼번에 처음부터 할 필요가 없어. 1대1로 넣어보겠습니다. 동량으로. 젓가락 갖고 폭폭폭폭 요런 식으로 콕콕콕콕 요리 찔러줘야 돼. 반죽할 때 마른 가루 이거 없애려고 젓으면 글루텐이 생겨가지고 바삭하질 않아. 이런 식으로 흰 가루가 있어도 괜찮아. 이 정도까지. 네. 더 안 해도 돼. 먼저 얼음 다섯 덩어리나 이렇게 넣으면 이 반죽이 봐라 덩어리가 요 정도 딱 맞지. 1대1로 한 게 좋지. 모자라면 또 그만큼 붓고 또 하고 이러면 돼. 온도 그치? 지금 됐다. 올라오지 바로. 네. 좋아. 이거 지금 딱 됐거든. 새우는 꼬리를 딱 치고 반죽을 묻혀가지고 한번 이렇게 힘 쳐서 갔구나. 안 그러면 밑에 깔아앉을 수도 있거든. 반죽이 얼마나 정도로 붙었나. 이 정도 됐나? 네네. 아, 된 것 같네. 자, 반죽을 좋아하는 사람은 밀가루 더 넣어도 돼. 자꾸만 저으면 온도가 내려가거든. 이제 밑에 찌끄러기 흘른 거 이런 거는 항상 걷어줘야 밑에 안 눌어. 튀김 한 두 숟가락 정도 더. 얼음이 자꾸 녹으니까 이렇게 조금만 추가하면 돼. 나는 지금 봐봐 하얀 가루가 그대로 있는 대로 하잖아. 와, 명절도 아닌데 어마어마하게 튀겼네요. 이게 튀김하기에 쉬운 게 아니니까 어차피 기름이, 그죠? 일단은 맛을 봐야 되겠습니다. 한번 먹어봐. 어우, 뜨거운데.
뜨거운데 어떻게 먹지? 그렇게 뜨거워? 응, 뜨거워. 싱글, 싱글하고 맛있어. 아, 너무 맛있다. 어. 완전 성공. 아, 이거 꼬리도 먹어도 되겠는데요? 응, 꼬리, 다 튀기지, 다 먹어도 돼. 꼬리도 바삭해요.